민주당의 광주 4개 구청장 후보 경선이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경선은 당원과 시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인데요. 당의 지지율이 높아서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나오면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수준을 넘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지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경선 후보는 강수훈, 강신기, 양혜령, 임택 등 4명입니다. 컷오프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를 막기 위해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수훈 후보는 청년 가점을 받는 반면 양혜령 후보는 탈당 경력으로 감점을 받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성환 후보가 재선에 나서면서 역선택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구청장 경선에도 김보연, 김영남, 서대석, 김성현 등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 후보는 이무진 청장의 음주운전 경력을 문제 삼아 경선 배제를 요구했고 중앙당에서 관철됐습니다. 현직 청장이 낙마하자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고 이무진 청장은 무소속 출마로 선회했습니다. 북구청장 경선은 문상필, 문인, 조호섭 등 3파전입니다. 광주시 행정부시장 출신인 문인 후보에 맞서 문상필, 조호섭 두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다 무산돼 새 후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장 경선도 윤난실, 윤봉군, 김삼호 등 3파전으로 치열합니다. 윤난실 후보는 여성 가점을 받고 김영록 후보는 윤봉군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했습니다. 김삼호 후보는 컷오프된 뒤 재심에서 구제됐습니다. 심사 보류됐던 남구청장 경선은 김병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단수 공천받으면서 일부 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로 경선이 곧 본선이라고 평가되면서 민주당 후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 구청장 2명이 야당과 무소속으로 재선에 나섰고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도 커 광주 구청장 선거 본선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